일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야가 보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숨고 아예 죽고 싶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장을 이해를 하려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었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엉망의 왕이에요. 아주 정말 어리석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정말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이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의 공주를 이제 왕비로 삼아 가지고 하여튼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엉망 진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러한 나라의 영적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서 너 아합을 좀 가서 만나보라. 그럴 때 이제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없는 우리나라의 이 영적 상태를 개혁을 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물론이죠. 내가 가지요. 뭐 이래서 이제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당시 이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백성들이 전혀 뭐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아무래도 비를 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이런 조금 그 얘기가 조금 신약 성경보다는 이제 좀 초보적이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지금 비는 하나님에게서 내리는데 지금 기근이 나 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신다. 이런 뜻일까? 착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이 비는 이 생명을 비유하는 겁니다. 또는 성령을 비유한 것이 비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를 잘 내려 비가 잘 와야만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살잖아요.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 근데 이 당시는 비가 거의 3년 반을 안 왔어요.
3년을 비가 안 왔다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비참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 주신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가 많으면 비를 안 내려 주시는 게 아니라 비를 생명을 줘도 생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 그 생명의 원리.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놈 새끼들 비를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혼 좀 놔봐라. 많이 굶어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즉, 비를, 생명을 줄라 그래도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비를 주고 싶죠.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이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뭐예요? 등을 돌려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잘 지내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생명을 안 받고 자꾸 뭐만 받아요? 조건적인 사망만 자꾸 받아서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를 아무래도 내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주의, 즉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죽어가니 이제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 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생명의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우선 성령의 비, 혹은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이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국내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라 그럴까? 예. 그래서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이세벨은 이제 이웃 나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온 나라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풍성하게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결국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 댕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서울대학에 붙여주고 이제 이런 식 요즘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이런 참 암담한 상태. 그런 상태에 어떻게 도달했냐 하면은 이 왕후 이세벨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는 대로 죽였습니다. 예. 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요? 예, 네, 공포의 존재입니다. 무서워요. 네. 이 이세벨 다 잡아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오바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놓고 양식도 갖다 주고 그런 아주 정말 이제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비밀리에 들키면 어떻게 될까? 들키면 이제 모가지 날아가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합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먹을 걸 좀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왕과 내무장관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려면 뭔가를 이게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댕기던 차였습니다. 꼴을 얻어야만 뭐예요? 말과 노새를 먹여서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짐승을 말 노새를 먹일 물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장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났습니다. 자, 마침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하버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오바댜하고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먼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엘리야 말이 그러하다. 가서 너의 왕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나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놀래가지고 아니 선지자 엘리야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시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서 아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분명히 뭐예요? 엘리야를 죽일라 그럴 거고 죽일라 그럴 게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만약 엘리야가 도망가면 도망가서 못 찾으면 누가 죽어? 오바댜가 죽어. 이제 그런 자 그래서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했다가 만약 아합 왕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엘리야가 이제 그 두려워서 떠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아합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안 도망갈 테니까 넌 가서 아왕에게 올리라. 이제 만났습니다. 아왕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데 이제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단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팽배해지면 진리를 무슨 취급해요? 네, 거짓 취급하는 겁니다. 뭐가 같으냐면 제가 동창회 나가면, 예? 저보고 그래요. 야, 인마, 너는 왜 그렇게 싱싱해? 아무 병도 없어? 병도 없는데?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이 자식은 이상한 놈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혈압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당뇨약 먹고 있는데, 야, 안 먹는 놈 하나 나타나면 이상한 놈이라 그래. 그렇듯이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밖에 없어. 세상적 선지자밖에 없어. 그런 판에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는 판에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면 이상한 얘기라 그래요. 네. 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 장본인은 당신의 아합 왕 당신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주 나쁜 정치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는 그 당신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 신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즉 그래서 엘리야가 결판을 내자. 결판을.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나하고 내 혼자하고 그러니까 일대 뭐요? 850명이 한번 겨뤄보자 우리. 누가 진짜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쫙 모였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전부 다 무슨 신을 따르고 있어서 바알 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여기서 엘리야는 지금 죽을 각오를 뭐예요? 딱 하고 나섰습니다. 나섰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시간이 가니까 이제 송아지 제물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자 바알신 선지자들이 한번 기도해봐라.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너희들 하고 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와장창 뭐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지금 이 장면을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제물을 차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탁 와서 그 송아지, 그 소를 태워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칼로 자기들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해도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을 비꼽니다. 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저희가 쌓은 그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귀가 먹은 모양이다. 혹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했는지, 혹 여행을 떠났는지, 혹 잠이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불을 내려서 태울 거라는 거. 바알 신 제사장들은 아무리 해봐야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근데 이렇게 조롱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여호와 하나님이 발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할까요?
예, 소름. 예. 예.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이제 이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라 그럴까?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도가 완전하지 않다. 아, 완전히 영적으로 익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조롱, 그 조롱은 자꾸 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더 똑똑하면 바보들을 자꾸 뭐예요? 조롱하고 싶은 그런 아주 이 조건적인 죄적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주 더 잘났으면 못난 놈들 보기 빙신 같은 것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여주는 장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변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위험한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선지자일지라도 아직도 뭐예요? 인격적으로 덜 익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이제 이 19장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드디어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쫙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제가 허리를 통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힘이 났어.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뭐요? 응답하니까 막 힘이 어디 섰는지 막 달렸습니다. 일단 상황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에게. 그래서 이 아합이 이게 남편인데 이 이세벨에게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뭐요?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마누라한테 가서 이제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이제, 어휴, 엘리야가 뭐예요? 뭐, 그때부터 갑자기 뭐예요? 무서워졌다, 이거죠.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그래서 막
산속 광야 깊이 막 숨어 들어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자,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그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가, 갑자기 이세벨이 이제, 너,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둔다. 내가, 선지자들 많이 죽였는데, 너도 이제 내 손에 죽었다. 그 지금 이제 군대가 이제 찾으러 올 거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도망치는 겁니다. 무서워. 자, 왜 무서웠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청구를 당했을 때 무서워서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너 예수 제자 닮았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만 계속 따라다니면 아주 이게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내일 모레 가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엇을 더 찾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지금까지는 일개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예요? 이제 폼 잡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그 하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 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너 바알 신들 뭐 신이 뭐 지금 잠든 것 같다, 뭐 여행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했던 모습을 보면 그 일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이, 이 빙신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성이, 어떻게, 인간성이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성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 죄성, 베드로처럼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기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넉넉히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 내 생명을 취합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막 도망가서 막 숨으니까 또 엘리야의 인간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마,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빙신 같아요, 양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제 바알 선지자들 보고 빙신 새끼들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니 자기도 조롱, 그런 자기가 어저께 바알 선지자들에게 한 조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고 아이 마 이제 저에게 주셨던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제가 죽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제가 죽도록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 질문하시는 분은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려워서 토끼는 도망까지 갔고 이제 도망간 거를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 여기서는 뭐 누가 갖다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황량한 그 산골 안에서 물도 없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자기 발로 자기가 뭐예요? 와 있는 곳이에요. 와 있어요. 그럼 이 엘리야는 누가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겁하고 겁이 많구만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을 왔네요. 참 하나님,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다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이세벨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죽여달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건 뭐 무슨 뜻이에요? 쪽팔려 죽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뭐를 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아무 소용없는 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랬을까? 내가 어저께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내가 거두게 해줬는데 이 자식아, 너 오늘 이게 무슨 꼴이요? 응? 너는 내 선지자로서 더 이상 뭐예요? 가치가 없어. 너는 이제 잘렸어.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를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간주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자기를 자르면 자기는 이제 올 때 갈 때도 자기처럼 이런 비겁한 꼴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자를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리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야.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 노릇도 못하게 생겼고 이제 여기서 있어봐야 뭐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아합의 군대에게 발견돼서 먹이 날아갈 줄도 모르다.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끝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자기 잘난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응?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내가 이겼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뭐요? 자격이 있어. 이게 이제 다 날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 모양 이때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자 이세벨을 대항해서 딱서 죽이려면 죽여봐라. 딱 할 수 있는 용기는 엘리야 자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어저께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겨룬 그 용기는 누가 주신 용기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용기.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자기의 비겁한 초라한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본래 상태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그런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뭐예요? 하나님도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란 것을 엘리야가 진정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면 그 하늘나라 갈만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완전 똥이 됐어. 이때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자, 이제 하나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쪼다를 더 이상 뭐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자른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 예? 쳐버려? 그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이 쪼다같이 이 묵사발란 엘리야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러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래도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 사랑은 너에게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제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엘리야는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자, 이 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충분히 먹어야 내가 너를 지금 새로운 사명을 줘서 보낼 텐데 그 먹어야 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야, 되게 그렇다. 그렇죠? 40주 40야. 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이르소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완전히 용기가 꺾였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아이고 나는 뭐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서 굴 속에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맨날 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기로 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굴 속에서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옥환 씨. 네?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나? 우리 인간은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엘리야야. 이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자꾸 뭐예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한테 자꾸 엘리야를 일깨워 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네가 있을 곳이 여기 그냥 숨어서 지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저 말 몰라 들으면 그냥 시들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꼭 같아요. 그래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아직도 무서워.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은 있지만 지금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산에 섰으라 하더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자 폭풍이 불었어. 이때까지 예, 자 그 40일 전에 그 갈멜산에서 했던 그 위대한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뭐요? 불을 팍 내리고
폭풍이 일고 비가 막 내리고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막 와장창 막 뭐를 보여 주시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쓴다? 내 마음 속에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뭐요? 주여 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맨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예야! 이제 폼생폼사의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988년도에 이상구 박사가 KBS에서 나와가지고 온 한국 땅을 어떻게 들었다 나왔다 했어요. 들었다 나왔다. 그때요 동아일보 사회면 3면 맨 첫 기사가 한 며칠 동안 제 얘기였어요. 그때 참 희한했어요. 제가 물 얘기를 하면요.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 그게 동아일보 3면 기사로 물 얘기 나왔다니까. 물이 생명이다. 이상구 박사. 딱, 이렇게. 톱 뉴스. 그죠. 그 세상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전국 도시 순회 강연을 댕겼는데, 사람들이 뭐요? 어저께 평양 시민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이 기분을 알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극장이 막 그 큰 강당이 꽉 차가지고요. 오줌 마는 사람 오줌으로 갈 수도 없었다. 참 웃겨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주 조용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막 지진, 막 폭풍, 막 불, 막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그냥 뭐야, 와 해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뭐 이거 안 따라갔다 그러면 뭐요?
큰일 나겠네. 막 이런 겁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박사님, 서울 시내 가서 교회를 하면 이 대형화가 금방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만 합니다. 근데 대개는 뭐예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막, 와! 막, 할렐루야! 막, 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저 교회 근사하네 하면서 그런 세력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어떤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의 그 뭐예요? 정말 차분한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선택. 그렇죠? 이것보다는 자꾸 겉으로 나타나는 그 규모, 스케일,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뭐요? 듣고 그도 서로 뭐를 얼굴을 가리우고 아직도 숙이 있어. 그렇죠? 엘리야. 자, 그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야, 나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못났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엘리야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선지자로 크게 사용할 것이야. 힘내, 엘리야야. 여기서 깜깜한 굴에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낯짝을 들지를 뭐예요? 못하고 옷을 얼굴을 감싸고 가리우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섬에 또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대답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지만 지금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세벨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랬을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말은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도 하나님도 더 이상 아합 왕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왕을 이렇게 세우는 사명을 내게 하되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거기는 이제 그 좀 안전한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제 예후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죽이려는 아합 왕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죽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사발이 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고 피할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용히 타일러서 이러한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젊은 선지자를 내가 또 선택했으니 너는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냥 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팍 이렇게 해서 그랬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엘리야라는 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선지자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했다. 그렇게 부족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용기를 주고 왕을 바꾸고 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적. 그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역시 바알 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은 여호와를 다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엘리야가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자 아합과 이세벨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합, 이세벨, 이 연놈들 그냥 꽉 그냥 말 안 들게 죽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고 그러려니까 많은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그렇게 나가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부족하지만 엘리야를 통하여 끝까지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